안녕하세요, 시청자. 전 세계의 뉴스 스포트라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골뱅이 히마드리프라사드로이.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강제 건설 작업을 피하려고 한다. 스톰트루퍼스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은 김정은의 만주택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가혹한 조건을 견뎌야 합니다. 북한의 농촌 공장 노동자들은 평양 수도의 수만 채위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서 건설 노동자로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조건이 가혹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민들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양으로 보내지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엘리트와 잘 연결된 사람들만이 그곳에서 살 수 있고 지방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노동